음악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챕터 5의 마지막 강의였었는데 챕터 6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요즘에 제가 서기록을 못 올리고 있는 게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지금 클래스 원원 강의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일요일날마다 업로드를 주어진 시간에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제 영상 찍고 수업 준비하고 영상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면은 일주일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서기록을 많이 못 올려드려서 제가 죄송하긴 한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클래스 101 하는 어떤 나의 어떤 노력으로 서기록을 열심히 했었으면 지금보다 구독자가 한 3, 4배는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진짜 신경 많이 써서 지금 클래스 찍고 편집 이쁘게 하고 있거든요. 수업 커리큘럼 자체는 자신 있어요. 솔직히 진짜 자신 있어요. 저는 이왕할 거라면 제일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어필을 좀 할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서기록은요 틴탑의 창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인데 창조와 함께 또 서기로그 간단한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또 서기터뷰라고 하죠.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돌 입장에서 작곡가에게 어떤 곡을 받으면 좋을지, 또 녹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아이돌과 공동 작업을 할 때 솔직한 생각 같은 것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기로그의 서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또 게스트를 한 명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틴탑 그룹 틴탑의 아이돌 멤버 창조 군 모셨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로그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틴탑의 창조라고 합니다. 서기로가 이 정도 클래스가 됐습니다. 아이돌, 아이돌이 오잖아요. 아이돌이. 제가 사실 구면이 아니에요. 그때 작곡 3일 다큐멘터리. 네. 네. 머리 그녀. 그게 뭐야? 흰색 머리 그녀. 진짜 웃겼잖아요. 근데 네. 그때 니엘 군이랑 같이 진짜 우리 순 100% 애드립으로 그럼요. 진짜 재밌게 찍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곳에 찾아오게 돼서 너무 오늘 재밌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이돌로서 네. 어떤 음악 얘기, 작곡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네.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창조 씨는요. 네. 몇 년 차죠? 지금 이제 제가 2010년 7월에 데뷔를 해서 벌써 2010년. 이제 12년 차? 와, 12년 차. 네. 12년 차. 네. 뭐든지 12년 정도 하면 일단 전문가 소리를 듣고 시작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연습생 기간 있었어요? 저 연습생 기간 1년 있었습니다. 1년. 그러면은 네. 이제 13년 정도 됐네요, 보니까요. 네, 그러면서 정말 만 틴탑으로서 진짜 음악을 많이 했을 건데. 아, 그럼요. 제가 막 아이돌 보면서 느낀 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무수히 많은 곡을 녹음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엄청 했어요. 진짜 녹음실에서 있었던 시간이 정말 길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본 녹음이 아니더라도 연습할 연습까지. 겸 포함하면 진짜 정말 많은 곡들을 했고 네. 이게 앨범 녹음이 아니더라도 약간 연습하는 그런 연습곡들, 네, 연습곡. 커버곡들 네. 이런 녹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스튜디오에 갈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노래를 못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건 바보도 그만큼 열심히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오랫동안 스튜디오 들어오면 녹음 잘할 맞아요. 거예요. 진짜 한 100곡 정도는 했겠어요. 정말 100곡 이상 했을 것 같은데 이상 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앨범만 해도 벌써 많이 냈었고 음악 구성 많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많은 작곡가들도 만났을 거고 그럼. 자 아이돌로서 이제 항상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거 어떤 곡을 도대체 아이돌들이 좋아할까 얘기하는 거죠. 멤버들마다 그런 개성이 너무 뚜렷해져가지고 각자 원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네, 주관 너무 뚜렷해가지고 사실 고르기가 조금 신인 시절 때보다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히려 더 이제 선택권이 생기니까 더 어렵군요. 네. 누구는 조금 느린 곡을 했으면 좋겠고 누구는 조금 힙한 곡을 했으면 좋겠고 누구는 가벼운 곡을 했으면 이게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고르기가 선정할 때까지의 시간이 좀 굉장히 길어요. 많은 곡들을 들려주시긴 하는데 이게 좀 비슷비슷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창조 씨가 봤을 때 네. 작곡가 분들에게 이런 곡을 썼을 때 우리 뭐 가수들의 멤버들이 좀 이거 괜찮지 않냐라고 어떤 얘기가 나온다던가 네. 좀
이걸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포인트 같은 거 있을까요? 포인트요. 이게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곡을 저희는 선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원래 하던 음악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곡가인데 원래 석이라는 가수가 이런 스타일을 했었으니까 내가 그런 스타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저는 좀 아닌 것 약간 같아요. 생각이 약간 네, 다르네. 그거는 회사가 저희를 키웠었을 때 저희의 색깔인 것 같고, 이게 연차가 좀 이렇게 차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만의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장르를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매번 비슷한 곡들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곡좀 받아주세요, 이런 게 일이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색다르게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장르를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보내는 게 조금 더 뽑힐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신경 쓰냐면요. 노래 제목 중요하잖아요. 그쵸. 노래 제목일 때, T.O.P. 미디어는 제목이 문장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문장.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아.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잖아요. 그쵸. 뭐가 있을까? 장난 또 아니야. 장난 아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문장으로 제목을 지고 지금까지 했던 음악을 비슷하게 해서 만드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스타일로 딱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멤버들은 좋아한다. 멤버들은. 그러면은 만약에 멤버들이 너무 마음에 이 곡이 들었어요. 어떤 작곡가가 와서 곡을 줬는데 이게 멤버 내부에서는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그러면 회사에다가 얘기도 해서 저희는 네, 그쵸.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거 하고 싶다. 네. 그렇게 돼서 의견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지나 봐요, 그래도. 이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셀렉을 해서 두세 곡에서 뭐 세네 곡 정도를 저희한테 들려주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곡이 있냐? 근데 저희는 조금 복이었던 게, 약간 복이 있었던 게, 신인 시절 때부터 이제 한 세네 곡씩을 들려주시면서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와서 저는 후회가 되는 게그 쉽지 않아라는 곡이 지금 만약 나왔었으면 훨씬 더 성숙한 이미지에 좀더 멋있게 나올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맨날 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 네. 당시 몇년 전이죠, 그게 벌써? 그거 한 5, 6년 그러니까 전? 5년 전이면은, 창조 씨도,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왜, 애들이 어른인 척 하는 그런 예, 느낌 그럼 너무 나는구나. 나요. 그래서 너무 아쉽기도 하긴 하고. 지금은 멋있겠다. 예, 지금 딱 수트 입고 일단 하면. 멋있겠다. 본인 또는 팀 또는 회사에서 정한 곡을 가지고 이제 녹음을 정말 많이 해봤을 거예요. 진짜, 네. 이제 아마 작곡가 분들이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은 가수와 노래 녹음할 때, 어쨌든 노래가 잘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거기서 녹음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네. 음악이 잘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가수들이 조금 더 편하고 좀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는 하지 말라라든지. 아무래도 그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한 정말 좋은 작품 하나를 만들려고 다 모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티스트 분들이 와서 녹음을 할 때, 아티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색해하는 그런 공기 있잖아요. 어색한 공기. 그런 게좀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 작곡가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거를 저희한테 어필을 해줬었을 때더 빠른 그 서먹한 분위기가 풀렸고, 좀 서로 약간 피드백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좀 먼저 그냥 필요한 거 얘기하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은 안에서 노래 부르는 저희도 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시간 좀 주고 좀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신다면은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힘든 적도 많았죠. 너무 너무 많죠.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거는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할게 아닌데, 끝까지 되게 하려고 계속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녹음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예.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맞아요. 나는 오케이 넘어가고 다음에 코러스로 덮을게. 나는 혹시 꼭 이제 창조 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멤버분들이랑 작곡가분들이랑 안 좋은 분위기가 됐을 때가 있었나요?
한번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정도는. 아, 이제 저는 멤버들을 알잖아요. 성격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을 하면서 티는 잘안 냈어요. 안 냈는데 그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멤버가 녹음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저희는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딱그 느껴져. 안에서 기분 엄청 나빠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지금 작곡가는 모르지만은, 그쵸. 아, 지금 우리 형은 지금 화났다. 화가 그래서 났다. 딱 끝나고 이제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미친 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좋다. 그러면 그런 게 어떤 요구였었고 어떤 거였었지? 왜냐면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아, 이게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거에서 좀 크게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하긴 말투가 예, 아무것도 아닌 맞아요. 건데. 예,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넘어갈까요? 약간 이런, 이렇게 그냥, 나도 열심히, 내 앨범인데, 오히려 무성의하게 약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 내 앨범에 대한 그런 퀄리티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뭔가 제가 뭐 예를 들어 고음 지르는 파트라든지 안 되는데, 목이 다 나가고 안 되는데 이게 계속 한번더 갈까요? 한번더 갈까요? 계속 계속 하면은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그 후에 녹음하는 것도 다 지금 막몇그 예약을 스튜디오를 지금 다 빌려놨는데 시간 또이 목이 나가버리면은 또 시간 관리를 아예 안 하는 작곡가가 있어. 맞아요. 그러면은 네. 나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내가 지금 남아있는 분량과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할 때, 아, 이거는 안 된다, 서둘러야 됐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쵸. 그냥 가는 거야. 이거 다 목이 나가요, 응. 진짜. 가수가, 아, 목이 아픈데, 아, 그쵸, 예. 못할 것 같다 말을 하는 건 너무 힘든 맞아요, 일이니까는. 예. 그럼 이제 밸런스 게임 한다면은, 그냥, 에이, 넘어갑시다 했습니다 하는 작곡가, 네. 목이 쉴 때까지 계속한 작곡가, 아. 밸런스 게임. 그둘 중에 무조건 올라야 돼요? 네, 둘 중에 하나 한다면은, 전쉴 때까지 하는 작곡가요. 아, 그게 더 나아요? 네, 차라리. 차라리, 그 중에 하나라도 네. 건질 수 있으니까, 아, 예. 그렇겠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아이돌 녹음하게 되면은 그런 거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남자 작곡가가 와서 그냥 자기 딴에는 좀 살갑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살갑게 하고 말을 놓는 경우가 있죠. 아, 있죠. 있죠. 네. 자기 딴에 어떻게 친해보려고 하는 건데, 있죠. 그럴 있죠. 땐 어때요? 뭐, 괜찮아요? 그냥, 뭐지? 뭐지? 그런 느낌 들죠. 네. 예. 뭐지? 본적 있나? 약간, 당연히. 아, 당연히 본 그냥 적이니. 딱 인사하고, 뭐 이렇게 나의 이제 통성명하고, 그럼 편하게 그냥 우리 편하게 하자. 뭐, 형이니까 형이라 해. 막 이렇게 이런 거였으면은 괜찮은데, 보자마자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지? 뭐야? 약간 이런, 지금, 옛날이야 어릴 때였지만, 네. 지금은 성인이고, 성인인데, 뭐야, 예. 약간 좀 그런 기분이 좋진 않죠. 네. 왜냐면은, 이제,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어요. 작곡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자기 딴에는 친근한 어프로치인 거야, 그게. 자기 딴에는 어떻게 아, 잘해보려고.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더 악효과가 날 나쁜 수도, 의도는 예. 아닌데. 얼마 전에, 저, 아스트로. 아, 네. 이제, 보컬 디렉을 보러 갔었는데, 다 알던 애들이에요. 예전에 그 불후의 명곡을 했었기 때문에 다 아. 알던 애들인데 너무 오랜만에 본 거야. 그래서 가서 분명히 다 알던 애들이고 얘기하면 다 알겠지만은 일단 존댓말을 다 썼어요. 다 처음 본 듯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거기 그 리더 애한테, 야 형님, 아형왜 그러셨어요? 그 말씀하시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돼야 딱 맞는 건데, 형 말대로 이제 진짜 간혹 가다는 그냥 진짜 정말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말부터 놓는 분들이 간혹 있으면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모르지. 군기가 그쵸. 바짝 들어 있으니까. 애기고 또 예. 미성년자 때는. 특히 틴탑은 처음부터 너무 강한 작곡가들 만나잖아. 맞아요. 네. 저 이거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아이돌의 스케줄이 진짜 한창 때는 상상이 안갈 정도 빡세더라고요. 그쵸, 네. 진짜 빡세더라고요. 네. 목이 나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스케줄이 하면. 너무 심해요. 잠을 못 자고 갑자기 맞아요. 막 불후의 명곡 나가라서 부르라는데 어떻게, 너랑 니 일이가 대단한 거야, 네, 진짜. 진짜 네, 힘들었죠. 그럴 때좀 체력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했었나요? 일단, 저희 딱, 제가 지금 이제 저희 PT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저희는 어렸을 때, 사람이 이렇게 좀 10대, 20대, 30대 뭐 이렇게 나이가 들잖아요.
좀 20대까지의 체력을 10대로 끌어서 쓴것 같아요. 아, 다 끌어 네, 쓰는구나. 끌어 써서 그땐 정말 힘든 것도 아픈 것도 없고 그냥 단지 피곤한 거. 잠을 거의 못 못 자서, 자죠. 예. 네,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얼마나 못 자요? 저희는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난 게뭐 투어 이런 거뭐 남미 투어, 월드 투어 이건 정말 안 힘들었었어요, 별로.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미국을 당일로 행사만 뛰고 한국으로 다시 온 거. 와, 제주도 당일 행사도 아니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미국 갔다가 행사를 하고 저녁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제주도로 가서 행사를 했어요. 이게 하루예요. 저희한텐 그게 하루. 그 와. 정도의 스케줄이 제일 힘들었어요. 미국 가서 몇곡 불렀어요? 네곡 부르고 바로 다시 왔어요, 한국. 그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네. 물어보냐면은, 그러니까 작곡하시는 분께 말하고 싶어서 그래. 뭐냐면은 아. 아이돌 애들이 하는 만큼 작곡에 노력한다면은 된다라는 말 하고 싶어서 아, 그래. 네, 그러네. 된다. 그러니까 맞네, 진짜. 우리 작곡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기준점이 되게 낮아요. 제가 항상 그러지만은 아이돌까지 갈것 없어. 일반인 직장인들이 자기 직장의 일을 하는 것만큼 시간을 써도 작곡가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맞아요. 작곡가들이 잘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약간 밤에 영감도 받아 곡도 써야 되고 맞아요. 뭐가 느낌도 와야지 작곡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또 늦게 일어나고 또 깨우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저는 틴탑 말고 어디 회사 갔는데 연습생 애들을 평가하는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 저는 애들한테 곡을 주는데 내가 개발 세발 쓰면 안 되겠다 그렇죠. 생각 들어갖고 되게 약간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적이 있거든요. 남의 돈 쉽게 버는 거 아니다. 이런 말들이 네. 있었잖아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근데 진짜 그게 또 맞는 게 정말 하는 만큼 성과는 따라오는 거고 뭐 하는 만큼 했는데 성과가 없다는 거는 그 기회를 못 잡은 것뿐이고 기회를 오는 것마다 똑바로 눈을 쳐다보고 잡을 수만 있으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형 채널은 작곡을 하시는 분들, 뭐 비트메이커 분들 엄청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를 보고 곡을 써주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비트메이커나 작곡가 분들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더 대단해 보일 때도 있어요. 막 해외 요새 지금 최근에 인터뷰 같은 걸 하나 본게그 외국 래퍼인데 그 래퍼가 이제 보통 이제 음악을 듣는 이게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너네들은 비트를 듣는 거 아니냐? 너네들은 그런 뭐 작곡하는 사람들의 그런 거를 듣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줘라 이런 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작곡했었을 때좀 좌절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